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하이존TV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최근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 공고를 통해 일반 사업자 및 농축산업인은 누적 3개, 조합은 누적 5개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도를 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시장에 주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한국형 FIT는 줄이고 경쟁 입찰을 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본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생산 전력을 전력 시장에서 당일 가격으로 판매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발급한 공급 인증서 REC는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의무가 있는 대형 발전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맞추는 구조입니다. 2012년 시행 초기 산자부는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계약시장은 공급의무발전사와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12년간 계약을 맺어 거래하는 방식이고, 현물시장은 가지고 있는 REC를 호가를 통해 거래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RPS는 시장 방식으로 수익을 확보해야 하므로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판매와 가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기준 가격 의무 구매제에 비해 불안한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산자부는 2017년 계약 시장을 보완하여 고정가격 계약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경쟁 입찰 방식은 유지하되 공급량과 선정 기준을 정해 한국에너지공단의 낙찰 여부를 선정하고 공급의무 발전사와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장기 고정 가격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찰 시장 경쟁률이 높게 유지되면서 발전 사업자들은 여전히 판매와 가격 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입찰 시장의 가격은 매회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탈락자는 다음 입찰 시장에 보다 낮은 가격을 써낼 수밖에 없고, 또다시 탈락하면 그 다음번에는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유효기간이 3년인 REC를 생산비 보전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현물시장에 투매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소형 태양광만이라도 완전 구매를 해주는 제도가 한국형 FIT로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산자부는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한국형 FIT 참여 공고를 냈습니다. 당연히 시장에서는 소형 태양광 설치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한계 생산비가 높아 설치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나마 판매에 대한 불안이 없어 들어왔던 사업주들이 더 이상 시장에 진입할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개정은 선후가 바뀌었습니다. 산자부는 한국형 FIT에 손을 대기 전에 과장 경쟁으로 발전 사업자들을 생산비 이하로 투매하게 만드는 입찰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놨어야 했습니다. 의무 공급량의 확대와 공급인증서 REC 발급 기준의 조정 등큰 줄기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입찰 선정을 마친 뒤 탈락자들에게 선정 평균 가격 이하로 계약하는 기회를 주는 것도 과장 경쟁을 줄이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후 계속적인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평균 가격보다 낮아도 탈락자는 충분히 판매할 의사를 갖게 될 것이며, 공급의무발전사 입장에서는 평균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 손해라고 볼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2000년 FIT 제도를 도입한 이래 2012년 RPS 제도로 전환을 하였고, RPS 제도 시행한 지 어연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RPS 제도의 공과를 살피고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시점이 된 것입니다. 더구나 파리 기후 협약의 검증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유럽연합의 국경세가 구체화되는 등 국제적인 압박이 임박해 탄소 중립 2050 계획은 피할 수 없는 도정입니다. 무엇보다 산업 부문의 전력 사용량이 60%를 넘어 대규모 계획 입지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보도 불가피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민원,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반대를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주택과 공장, 주차장, 인근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은 에너지 전환의 초기 단계에서 거쳐야 할 핵심적인 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산자부는 부분적인 대증치료에 앞서 반드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기본인 완전 구매와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의 정비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매번 내놓는 정책이 정작 시장에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손을 놓고 있는 것인지 이제 정부가 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에너지서비스는 단연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 발전 사업주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준공 및 완공 후 통합 유지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유일 태양에너지 전시장을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각종 청소용품 등 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들을 저렴한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전시장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사전 예약을 통해 제품 시험 및 사업 설명회 개최 등 전시장 주요 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사의 사업 예정이신 현장의 지번만 제공해 주신다면 해당 부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한전 개통 연계 가능 여부 체크, 발전소 설계 및 도면 작업,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까지 무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예비 사업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후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 상단의 전국 대표번호 또는 컨설팅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다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